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스폰서 검사, 뭐 김현정 앵커가 강조했던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스폰서 검사 문제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현직 한 검사장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졌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그래요. 스폰서 검사 문제는 잊을만 하면 터지고 또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검사는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나온 검사들 있잖아요. 예, 삼성 그 전학생. 검사들하고 예. 이번 스폰서 검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부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예. 방식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삼성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은 이른바 삼성 장학생으로 불렸죠. 그렇죠. 삼성 그룹 차원에서 엘리트 검사들을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예, 예. 또 삼성그룹 본부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장학생 검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삼성 장학생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과하게 표현하자면 혈안이 된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장학생이 되면은 승승장구해서 검찰의 요직으로 나가는 발판이 됐고요. 예, 예. 검사들 사이에서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검사의 스폰서 검사 문제는 좀 개인적인 진경준 검사장이나 그렇죠. 김용준 부장검사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적인 관계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1대1 관계로. 네. 그러면 검사들마다 정말 스폰서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검사들은 스폰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검사들은 네. 이렇지 않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건. 최근 일어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나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조직적인 스폰서 문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스폰서입니다.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스폰서 문제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게 네. 검찰 전체. 검사 동일체 원칙, 전체 검사들이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의 문화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여검사가 30% 육박하고 아하. 있고 그러면서 회식 문화가 바뀌잖아요. 폭탄주 돌리고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요즘 회식에도 참가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 뭐 고검장이 밥을 산다 그러는데도 빠지는 검사들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바뀌었죠. 예, 예. 그 스폰서를 두고 있는 검사, 뭐 스폰서 검사라고 지금 부릅니다 우리가. 예. 이게 그 한 중견 검사에게 물어보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0기 후반대까지 검사 임용 시기로는 90년대 말까지는 스폰서 문화가 있었다. 아, 90년대 말에 임용된 말까지 그 검사들까지는 네, 예. 그 문화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 진경준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고 김형준 예. 검사는 25기거든요. 그러네요. 그 지금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8기, 29기까지거든요. 예. 요 정도 기수까지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다는 게 지금 검찰 내부 얘기입니다. 아니 검사들이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 월급 받잖아요. 받을 만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 지금 과거와 지금은 다른데. 예. 앞의 사례는 과거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수사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사비요? 2000년대 이후로는 뭐 수사비가 실비가 보존이 되는데 예. 그전에는 검사가 컴퓨터도 자기가 사야 됐고 밤샘 수사를 할 때 수사관 뭐 피의자 참고인들 밥값을 검사가 충당을 하는 개인적으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 검사 출신의 변호사나 친구,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요. 돈 잘 버는 주변 사람들한테 예, 그 예, 옛날에 예. 그렇게 해서 문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관행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회식 문화, 잦은 회식 문화. 밥은 뭐 일식이나 한정식집 비싼 집에서 먹고 술은 유흥주점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는 아. 그런 문화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군요. 예,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사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우였으니까. 어제 저희 그 스폰서 경험했던 분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상하 관계가 철저한 조직인데 뭘 먹든지 간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분위기다. 그게 이제 검사와 기자들의 문화였는데 그게 일종의 촌지 문화하고 이런 스폰서 그렇죠. 문화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나면 스폰서를 불러서 계산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1980년도에 검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 그 당시 상사나 선배 검사들을 통해서 검찰 스폰서 문화를 처음 알게 됐다. 예, 예. 부장검사 인솔하에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부회식을 하면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제3사
새 3자가 나와서 계산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스폰서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골프 문화인데요. 검사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많았습니다. 예, 예.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검사들이 평검사는 2년마다 예.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전보 인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검사들이 지방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예. 이때 골프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골프를 치는 자체가 이게 비리랑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배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 데리고 가면서 골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그럼 스폰서가 와서 계산하고 같이, 아, 같이 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 어울리게 되고 이것도 더치페이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네. 하하. 네 번째가 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예. 검사로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수였기 때문이라는 내부 분석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필수다? 이게 스폰서 검사라는 말을 가장 널리 퍼뜨린 게 전승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였습니다. 이때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 예. 고급 승용차, 해외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일반화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인데 예, 예. 최근 몇 년에 문제가 된 스폰서 검사 사건들을 보면 관련자들 자, 부산 경남 지역 스폰서 검사 때의 박기준 부산지검장 다단계 사기범인 조이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서 구속 기소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김광준 전 서울지검 특수삼부장 예.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예. 김형준 부장검사를 보면은 다들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고 스폰서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에 다 준자가 들어가는데요. 공교롭게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스폰서 검사들은 검찰에서도 잘 나갔고 문제가 돼서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갑니다. 어허.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에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지금도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명도 검찰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뒤에 유명 전관 변호사로서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그 말은 설사 예. 스폰서를 뒀다가 문제가 터져도 그 뒤에 별로 어려움을 안 당하는. 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고문으로 쓰거나 뭐 사위의사로 쓰거나 아. 뭐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 검사 후배들이 예, 뭘 배우겠습니까? 해도 되는구나. 아, 뭐 자관 오히려 스폰서를 두고 있어야 잘 나간다. 그래야 오히려. 후배들에게 밥을 사고 하면서 아, 저 선배 참 잘 나가는 선배, 좋은 선배 그러잖아요. 평판이 나겠죠. 아유, 참 말하면서 씁쓸하네요. 다섯 네. 번째도 있나요? 검사로서 일종의 선민의식, 허세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예. 스폰서가 필요하다. 내가 검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 것 아니냐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 전직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잘났으니까 남들이 당연히 나를 잘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누군데 예.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 스폰서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지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혈연. 혈연. 뭐 집안이나 처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건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학연.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처럼 대학이나 고교 동창들 스폰서로 등장하죠. 예, 예. 세 번째는 지연. 국민의 정부 시절 이용호 게이트 때 지연을 계기로 스폰서가 먼저 진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는 선배 검사들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 소개로. 이게 인수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의 근무지가 바뀌잖아요. 예. 검사들이 스폰서와 처음 신뢰관계를 맺기가 어렵지만은 예. 관계를 맺은 뒤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2000년대 초에 임관한 한 중견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임 검사 시절 선배 검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거액 척결에 사용하는 인지부서 검사가 될 거냐 예. 아니면 형사부에서 사건 처리나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에게 스폰서 두고 뭐 받아서라도 검사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스폰서들이 뭐 검사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건 당연히 보험 들려고 그러는 걸 거고. 보험이나 병풍으로 사용하려고.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없앨 순 없는 겁니까? 검사들의 힘을 빼는 겁니다. 결국 검사들의 힘을 빼야 된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예.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면서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다보면 요즘 공수처 얘기가 나오지만은 공수처보다는 검찰의 수사권, 이 힘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예. 무소불위의 힘을 빼는 역할. 이게 국민들의 이론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주제를 언급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기소 독점.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병폐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